여러분들 오늘은 신규 차량을 리뷰해볼게요. 이때 남부산드레스 여기 보시면 8인승의 D클래스 그레인저 3600LX라고 있을 거예요. 보시면 이동수단 제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흰색으로 구입을 잠시만요. 저는 이미 이 차를 샀어요. 보시면 여기 뒤쪽에 있죠. 이거 시민차 아니에요. 제가 산 겁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 굉장히 강인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라디에이터 그릴이 앞부분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도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자세히 보면 징그러운데 이게 멀리서 보면 나름 괜찮아요. 후드를 보시면 여기가 살짝 소사했거든요. 이것은 엔진이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바퀴 사이즈도 엄청 크고 전고가 꽤나 높아요. 여기 밑에는 발판이 기본적으로 달려있고요. 크롬으로 포인트. 그리고 뒤쪽 트렁크에도 유리창이 크게 달려있거든요. 자, 여차하면은 여기다가 사람을 태워도 돼요. 보시면은 여기도 뭐 좌석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누울 수도 있고. 뒤쪽을 보시면은 납작한 형태로 되어있고요. 테일램프는 길쭉한 모양이군요. 이쪽에 보시면은 쿼드머플러. 역시나 얘는 힘이 센 차예요. 얘는 그랜저가 아니라 그레인저. 여기 위에다가 스키 장비 같은 거 올려도 되고 아니면 자전거를 올려도 되고 그냥 다 실을 수 있습니다. 차량에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기 대각. 그렇지. 보시면 그래픽이 상당히 안 좋은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는 꽤나 높게 올라가요. 이번에는 제가 뒷좌석에 한번 타볼게요. 보시면 문짝 사이즈가 냉장고랑 거의 비슷해요. 오, 시트 괜찮은데요 이거? 제가 뒷좌석 욕하는 영상을 락스타가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 자동차는 뒷좌석을 진짜 현실처럼 잘 만들어놨어요. 레그룸도 꽤나 넓어요. 보시면 자리가 충분합니다. 앞좌석 시트도 뭐 이렇게 무난하게 되어 있고 제가 지금 GT5를 1900시간 정도 하면서 처음 보는 디자인입니다. 핸들은 D클래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버튼들 다 달려있고요. 보시면 여기 방향 지시 등에 이런 거 다 새겨져 있어요. 이 딸깍이 포인트. 계기판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이 센터 페시아도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사륜 구동. 오케이.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오호. 출발. 오, 역시나 사륜 구동답게 처음 발차량이 상당히 좋아요. 보시면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만 상당히 가벼운 몸돌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최고 속도가 별로 높진 않아요. 겨우 80마일에서 지금 이제 버벅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기 위해서 무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왼쪽. 아이코 미안하다. 오른쪽 70마일에서 무스 테스트. 오마이갓. 아하, 안돼요. 정말 위험해요 이거. 그리고 이게 차가 뭔가 좀 불안한게 있어요. 보시면은 차가 막 넘어가려고 하죠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산길에서 고속 드리프트 해볼게요. 드리프트. 그렇지. 나이샷. 오케이. 드리프트. 아니 그 타가 원래 이렇게 드리프트가 잘 됐나? 자, 그나저나 옆에 붙어있는 사람 누구죠? 모르는 사람인데. 아이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온라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내구도 풀어. 다음에 방탄장갑 달아드릴게요.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뒷범퍼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엔진 풀어. 그 다음에 머플러 보겠습니다. 보시면 종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는 후드를 보겠습니다. 후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경적도 기본. 그 다음에 이마니 데크. 미사일 전파 방해장치 달아드리겠습니다.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상징 볼게요. 웬만하면 시민차 느낌을 내고 싶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미러 달아드릴게요. 다음에 노즈 액세서리 이것도 달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주무기 장착형 머신건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접줄에는 달아드려야죠.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미드나이트 블루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미드나이트 블루. 그 다음에 롤케이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붕 볼게요. 맨 밑에 거. 그 다음에 루프 마운트 조명 맨 밑에 거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은 도색된 클린 사이드 스텝. 서스펜션은 제일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SUV 중에서 골라드릴게요. 크롬에서 로드 스피드 10. 다음에 타이어. 타이어 영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샹모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바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세트. 보시면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잠시만요. 80마일 돌파. 그리고 앞에만 봐주고 90마일 돌파.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 돌파. 여러분들 확실히 최고 속도가 높진 않아요. 그냥 뭐 100마일 정도. 다음에는 왔다 갔다. 아, 이게 서스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핸들링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다음에는 내구 들어볼게요. 포뮬러치를 발사. 12발. 보시면 12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에는 세비지한테 맞아볼게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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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죠? 살았죠? 오케이! 이놈들의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개인 화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폭탄이라던가 아니면 권총.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머신건을 개조했었죠. 준비하시고 발사! 제가 경찰차를 터뜨려볼게요. 발사! 발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데미지가 별로 세진 않은 것 같은데. 나이스샷. 뭔가 엄청나게 세진 않아요. 어? 그나저나 이거 방탄유리인가?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여섯 발에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일곱? 어? 열여덟? 어? 어우. 아이 굿! 아이고 세상에! 이번에는 뒤쪽도 한번 쏴볼게요. 연사로 놓고서 발사! 오, 보시면은 꽤나 오랫동안 버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업데이트로 추가된 특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슬릭 지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킹 보시면은 지뢰가 나오죠. 이 지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위험한 건 아니지만 밟으시면은 아잇! 뭐야! 뭐였지? 제가 지뢰를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 이킹 보시면은 녹색 빛이 나고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보시면은 피가 안 달죠.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어? 아씨? 아이쿠 정말! 아, 시민이 이쪽으로 왔다가 넘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나! 에? 일어나 임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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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임마! 어, 나 왜 안 일어나지? 지금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어? 아니 왜 안 일어난대? 지금 버그 걸린 건가? 어? 시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넘어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제가 이 사람 위에다가 휘발유를 뿌려볼게요. 어? 이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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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굴욕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시민한테요. 여기다가 불을 지르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어? 일단 붙여볼게요. 제하다면은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이런 곳은 무난하게 넘어올 수 있죠. 웬만한 산 같은 경우는 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가볍게. 자, 이쪽에서 힘 좀 낸 다음에 출발 탈! 출발! 웬? 아하! 그냥 포기할게요. 안 되겠구만. 그 다음엔 여기 고르치! 오프로드 성능 나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사륜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도 낮고 핸들링도 별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 빼면은 완벽한 자동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 Cash in the bag, stadium packed. Born a rock star in this life, gonna live it up on the attack. Baby, I'm bad, I just wanna get caught up in this life. I'm crazy, I'm mad, do it no cap. Only got one, so you better go live it up, cash.